자, 이상윤 기자. 네, 새벽 3시 반까지. 오늘 새벽 3시 반이죠. 네, 어떤 업체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기 마이스코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스코. 예. 네. 이 회사는 주로 석유화학 플랜트와 수력, 화력, 풍력, 원자력 발전기에 금속 단조 제품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그 단조 업체의 경우 그 조선사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네. 비싼 업종인 그 풍력 발전 시장으로 좀 영역을 아. 넓힌 경우입니다. 제가 전에 그 설명을 했었던 그 풍력 발전 업체하고도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사실 이 풍력 발전 업체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성장을 지속을 했던 게 사실인데, 네. 이후에 그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수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 미국과 유럽 업체한테는 기술력에서 밀리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한테는 가격에서 밀리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마이스코의 경우에는 그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 사업 비중이 23%로 비교적 낮지만은 그 플랜트 및 조선 산업 역시 불황에 빠지면서 지금 실적이 많이 급전직한 상태입니다. 야, 아니, 방송을 너무 잘해요, 이제 자연스럽게. 야, 알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준비한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역시 풍력, 단조 업체들 상당히 좀안 좋죠. 안 해외 좋습니다. 시장에도 안 좋고, 국내 예. 시장에도 안 좋고. 다 마이스코 얘기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마이스코의 그 실적, 급감,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네. 2008년에 사상 최대는 그 매출액 1,521억을 기록하다가 2010년에는 800억대에 머물렀습니다. 반토막이 난 건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적자가 28억 원, 단기 순손실은 75억 원에 달합니다. 그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186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그 마이스코 이 현재 상황이 바닥을 쳤다고 봐야 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손실 규모는 분명 줄어들긴 했는데 부채 비율이 여전히 200%를 상회한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마이스코는 그 부활과 그 추락 그두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품을 파는데 이익을 내는 상황이 아니다.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네. 거죠. 부채 비율도 200%를 넘는다.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예, 만만치 그래서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때는 여기서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가느냐,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군요, 예상대로. 자, 재무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원인인데요. 마이스코처럼 그 2차, 3차 그 협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발주 물량이 급감할 경우에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마이스코 경영진의 그좀 세밀한 재무계획 없이 이나 자금 조달 방안 없이 좀 회사 재무를 좀그 주먹 구구식으로 좀 운영을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그 마이스코 현 경영진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스코의 지금 오너는 최근에 그 금융 전문가를 그 CF로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오너의 친척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이스코의 경영진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경영을 한게 아니라 주먹 구구식으로 경영을 했군요. 좀 너무 이렇게 그 공장 마인드가 좀 너무 강하신 분들이라서 재무적으로 조금. 재무적으로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라 하면 이걸 타개하기 위한 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게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일단 그 오너의 그 친척분인 그 친척을 이제 CFO로 영입을 한게첫 번째로 할수 있고요. 그걸 그 이후에 그 재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50억 규모의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BW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그 원자재 구입과 그 유선설 상환에 투입을 할 예정인데요. 그 BW는 개인과 법인 투자자로 나눠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39.2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자금 조달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야, BW에 대한 그 환상이 참 우리 개인투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BW를 발행하는 회사를 또잘 뜯어봐야 되죠. 네, 그렇죠. BW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재무적으로는 신주인증권 부사채 BW를 발행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급한 그 부채라든가 차입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사업적으로 이게 좀 턴어라운드가 돼야 될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마이스코는 현재 그 위기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 김해시 진영면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그 매년 25만 톤의 그 단조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마이스코의 과거 연간 생산량은 그 80만 톤에 불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대형 수주전에 그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공장 건립으로 그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어허. 올해 매출 목표에도 1,80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단조업체의 그 핵심 설비라고 하면은 그 프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레스를 4대나 도입했습니다. 이 중에 또 가장 큰 그 8,000톤급 프레스는 체코의 그 TS플랜에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네. 대당 가격이 450억 원에 달합니다. 어이고. 그 신공장 그 설립하는데 1,200억을 썼으니까 거의 40%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어, 참, 재무적으로 안 좋은데도 투자를 막 했군요. 예, 상당히 그 위기인데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뭐 1분 반 남았는데, 예,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투자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뭐 지적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마이스코는 지금 그 일단 50억 원 BW 급한 불을 껐다 통해서 예 자금자들 네. 성공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일단 풍력 발전 시장이 급속도로 좀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공격적인 투자가 곧장 그 보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투자 자금 회수에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원자력 발전 시장 역시 오히려 풍력 발전 시장보다도 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죠. 아. 그 특히나 그 일본에서 발발한 그 원자력 그 위기로 인해서 언제 지금 수주가 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주가 유력하다고 하다가 돌연 또 공시를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풍력 단지 업체들 작년 올해 정정고시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이상균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업황이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밤새 준비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